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놓고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던 강원도의회가 오늘 오후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결과 의장에는 새누리당 김동일 의원이,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권형렬, 김성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의장단 선거와 함께 도의회는 본회의를 속개해 오세봉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했습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김동일 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주민생활정치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생활자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셔서 9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게 곧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더불어 우리 그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주민 생활 정치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1 목표로 지방의회가, 강원도의회가 행정과 주민과 힘을 합쳐서 생활자치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의 뜻을 잘 뜻을 받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산적해 있는 강원도 현안 사업들을 아마 좀 합리적으로 서로 고민해서 잘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결국엔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44명의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후반기 도의회를 잘 이끌어갈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송혜림입니다.